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옹야옹 다육입니다. 호야가 이렇게 지금 예쁜 꽃을 많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혼자 보기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꽃이 주렁주렁 너무 예쁘게 달렸거든요. 지금 호야 꽃 향기가 솔솔 풍깁니다. 잎도 예쁘고 그죠? 근데 이 아이 이제 꽃 봉오리를 갖기 전부터 해서 제가 항상 다이소에서 파는 10개 1,000원짜리 한개 100원씩 합니다. 그 영양제 꽃 피우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물에 희석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을 줍니다. 이렇게 꽃몽오리를 달고 있을 때는 제가 한 달에 두 번을 주고, 그 외에는 한 달에 한 번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혹 보시면 댓글에 왜 저희 집 호야꽃은 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제쯤 필까요? 하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집에 호야꽃이 언제 필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건 키우는 사람들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잘그 집에 꽃이 언제 필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 댓글을 달 때는 참 답장해주기가 난처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정성 들여 올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이 영상을 바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 영상을 끝까지 듣다 보면 정말 많은 설명이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잠깐 클릭만 하고 마는 건지 그 내용 속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합니다. 아, 그럴 때는 정말 아, 이분이 이 영상을 들었는지 보기는 봤는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설명을 잘 들으면 다알수 있는데 왜 같은 질문을 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호야꽃을 많이 피우고 싶으시면 영상을 좀 끝까지 좀잘 설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호야꽃은 호야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꽃을 보려면 영양제 없이는 꽃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비를 맞고 키우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호야를 키우잖아요. 바깥에 노지에서 크는 야생화들은 햇빛과 비와 바람과 이런 보약들을 먹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 애들은 자연적인 영양을 많이 섭취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바깥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성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지만 호야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키우면서 특별한 거름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액비를 쓰는 거고요. 그 햇빛과 뭐 바람과 비도 잘 맞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양제까지 없다면 정말 이 아이들 어떻게 클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를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양제를 줘야만이 또 아이들이 영양 보충을 해서 이렇게 꽃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어떻게 하면 호야꽃이 많이 피는지, 잘 자라는지 다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 참고해 주시고, 호야를 키우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